미원면은 사과 주 생산지로 청주의 사과 절반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네. 일교차가 큰 곳이라 그런지 사과의 맛과 향, 아삭한 식감에 빛깔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미원 사과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전해진 비법으로 재배했기 때문인데요. 후손이 키운 사과가 차례상에 오르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네. 정말 사과도 사과지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농군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무래도 비전을 좀 빨리 본 것 같아요. 이 농업에 대한 비전을. 뭐 앞으로 전망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르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고향 마을에 많이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 왜요? 지금 다 예비군가 있어갖고. 네. 지금 한 5명 정도? 지금 못 왔어요, 지금. 아유, 그분들은 얼마나 아쉬워할까? 6시네 고향 촬영했는데. 다음엔 꼭 뵙죠. 네. 동네 청년들이 훈련 받으러 가면서까지 꼭 자랑하라고 당부한 게 있는데요. 바로 달라진 재배 방법입니다. 미원에서는 사과나무를 높게 키우고 장비를 이용해 수확하는데요. 이게 바로 유럽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신기하네요. 네. 다른 사과밭은 보통 낮게 키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상당히 높게 키우네요. 네. 사과나무를 높게 키우면 그만큼 뭐 수확량도 많고 햇빛도 골고루 잘 들어가고 이 작업의 효율성도 높아서 예, 이렇게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요. 역시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지니까 이 농업 방법도 바뀌는데요. 그러면 이밭만 수확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아직 한참 남았죠. 네. 그냥 물어봤어요. 뭐 그렇죠. 뭐 이병철 일폭탄